For all film-related interviews, reviews, and content,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Pooja Talwar. You can also follow me on Twitter and on Instagram. Aloha Sayers, so today we meet a group of talented, dynamic young girls who go by the name of Rocket Punch. They have just come out with their fourth EP called Yellow Punch. We discuss their music, their influences, and their inspiration. Over to you, ladies.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나마스테, 안녕히. 나마스테, 안녕경. 나마스테, I'm Juri. 나마스테, I'm Sohee. 나마스테, I'm Daya. 나마스테, I'm Seo. 네, 저희 옐로우펀치 드디어 또 저희가 9개월 만에 네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펀치로 돌아왔는데요. 이 옐로우펀치는요, 화려한 조명 밑에 아래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모델의 런웨이를 모티브로 한 앨범인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으면서 뿜뿜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치키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그린스크린에서 CG를 많이 실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재밌었고 저희도 아직 그 결과물을 못 본 상태여서 어떻게 CG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아. 보내는 하루하루는 저희가 정말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게 연습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여섯 명으로서의 하루하루는 로켓펀치로서 뭔가 실력적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연습도 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건 공부하고 이렇게 각자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대화를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좀 텐션도 그렇고 공감대도 그렇고 형성하기 되게 쉬운 성격을 갖다 보니까 되게 공감대도 잘 형성돼 있고 뭐가 있을까? 그냥 근데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되게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입으로 말이 좀 그렇지만 공감. 주제 하나가 딱 던져지면 그거에 엄청 키워서 저희끼리 막 놀고 맞아요.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나도. 맞아 나도. 네. 사실 저희가 아직 뮤직비디오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저희도 아직 보지 못했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준비와 연습할 때는 저희가 사실 새로운 컨셉이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옐로 편지잖아요. 또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다 같이 여섯 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 같이 팀워크도 같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뭔가 뮤직비디오 딱 나왔을 때 반응이 제일 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언니. 언니일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아, 맞아. 저 넷이 커가지고. 소희가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때리는 포인트야. 맞아. 근데 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네, 저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중학생 때는 이제 입학식이나 뭐 학교 행사, 졸업식 이런 걸 했을 때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즐기고 뭐 엄마 아빠랑 즐기고 그렇게 축하하고 축하받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이었었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이렇게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기자분들이 오시고 제가 꾸미고 학교를 친구들도 되게 멀리서 나를 보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저는 중학생 때 느껴보고 지금도 느껴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제일 큰 뭔가 변화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신기하다.
물론 데뷔하기 전에 또 뭐 가족들,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겠지만 데뷔하고 나서 저를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저를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진 게 가장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죠. 맞아요. 어려워. 네. 그쵸. 많은데 콜라보하고 싶은 K-pop 아티스트는 너무 많아. 그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만 고르니까. 언니 아니면 콜라보 아니어도 언니가 정말 존경하거나 그런 뭔가. 존경하고 있는 선배님은 그 아이돌 선배님의 소영 선배님인데 그 콜라보 하고 싶어요. 을리가 멋있습니다. 음악을 제외하고 저는 음악이 제 큰 꿈이지만 음악을 제외하고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요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잘할 것 같은 거. 그래서 잘할 것 같아. 한식도 좋아하고 베이킹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해.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밥 먹어. 저는 꿈은 아니고 되게 소박. 저는 꿈은 아닌데 소박한 목표 같은 건데 제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계속 하고 싶다 했는데 한 번도 못한 게 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나 알 것 같은 게 있어요. 뭐지? 들으면 알 거예요. 맞아. 제가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봉사를 가는 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찾아보고 다 뭐 옷은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신청도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신청만 보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안 돼가지고 가려고 해야 하면은 뭔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되게 못 갔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리스웰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보여줬던 맞아요. 세월간이 영화가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에 진짜 많이 봤어요. 학교 정말 많이 봤어요. 아, 진짜 진짜 많이 봤어. 언니부터. 실버. 최근에 좋아해요. 최근에 좀 좋아졌어. 저는 원래 어두운 톤을 좋아했었는데 맞아, 최근에 조금 벗어나서 연보라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한 링링때부터 맞아요. 시작했죠. 저는 하얀색. 하얀색부터 지금까지 하얀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얀색 좀.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사실 이게 하얀색, 검은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보라색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보라색의 보색인 노란색도 한번 좋아해볼까? 날로 봤으니까 노란색도 한번 좋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해볼까? 하연이는?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핑크색이랑 보라색 저도 핑크 할 줄 알았어. 핑크! 맞아, 너무 귀여워. 지금 핑크색으로 제 침대가 도배돼 있거든요. 맞아요. 핑크. 최근에 보라색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보라색 그 아이템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홍색을 좋아해요. 핑크색이랑 분홍색. 어? 똑같은 말이에요. 핑크하고 분홍색 하지 마세요. 깜짝아. 느낌인지. 연핑크. 연핑크. 네, 주리야. 저는 뭔가 좋은 시간이 있는데 그 드라마나 그런 거 떠지는 거 있을 때 그 한국에서 너무 인기 많은 거나 있을 때 오징어 게임이나 뭔가 그럴 때 멤버들이랑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맞아. 그 멤버는 어떻게 할 것 같다? 뭔가 이렇게 페이? 야,
석방하는 시간. 어, 석방하는 시간이 진짜로 good time. 재밌었어. 인정. 재밌었어. 인정. 저는 어, 네. 아 미안해. 그 저는 그거 약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정말 친한 그거 아세요? 정말 친하고 정말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서로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맞아요. 그 공간에 맞아요. 그 공간 자체가 맞아요.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요즘에 다이어리 꾸미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맞아. 스티커 모으고 엽서 모으고 이게 너무 푹 빠져서 자기 전에 이제 그 열심히 꾸미고 자거든요. 그 시간이 뭔가 하루를 정리하고 이렇게 마부치지 이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의 그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밴드 음악에 빠져가지고 맞아. 제가 밴드 음악을 정말 지금 완전 빠져 있어서 제가 사실 컬러링 북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틀어놓고 컬러링북을 하는 게 어, 저의 어. 소소한 힐링 시간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저희 걸그룹이니까 이렇게 무대에 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무대에서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멤버들이랑 대기 시간 게임하는 거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해. 아, 멤버들이랑 있는 시간이 다 굿타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치들. 나마스테. 럭키펀치가 드디어 옐로펀치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런웨이를 하면서 매력 뿜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이 또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뭘 보여주는지 잘 찾아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지금까지 럭키펀치였습니다. If you've liked this interview, please like, share, and subscribe. Follow me on Twitter and Instagram.